다음은 시운의 역의 정용화 씨입니다. 다음은 마훈이 역의 김인권 씨 오셨고요. 그리고 좌측에도 좀 봐주시고요. 자, 저희 미나미시네요 대박을 기원하는 V자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석 씨 이끌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미나미시네요입니다. V자 펴주시고요. 네, 정말 멋진 포즈 감사합니다. 자, 그래 우선 그러면 ANGL 분만 잠깐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잠깐 뒤쪽으로, 감독님 잠깐 뒤쪽으로 하시고요. 저희 ANGL 예, 네 분 포즈 맞게 포스터에 있는 포즈처럼 멋지게 한번 서주시죠. 네, 홍기 씨는 가운데 드럼입니다. 드럼이고요. 용화 씨와 근석 씨, 근석 씨와 용화 씨는 네, 기타를 들고 있습니다. 자, ANGL 네 분만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근석 씨,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깐 배우분들 뒤쪽으로 모시고 일단 무대를 정리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정용화 씨 모시겠습니다. 자, 용화 씨, 첫 무대 씨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아, 그래요. 기타. 오케이. 기타를 메고 나오는 저희 정용화 씨입니다. 아마 이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멋있게 잘 생겼습니다. 가운데 한번 서주시고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 테니까 멋진 포즈. 네. 자, 정용화 씨는 일본에서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인디스 퍼스트 앨범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트 프리즈라는 곡을 자작곡을 내기도 하면서 음악적인 소질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미나미 시네요가 첫 데뷔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프로필을 쌓아갈 멋진 배우입니다. 맞으시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멋지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다음으로 저희 김인권 씨, 천만 배우 김인권 씨를 이렇게 차별화시켰습니다. 자, 다음은 정용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신의 역할을 맡은 정용화라고 합니다. 강진우란 역할은요, 드라마 속에서 최고의 아시아 그룹 ANGL에서 기타 랩을 맡고 있는 친구고요. 굉장히 잘생긴 외모에 항상 미소를 띄고 있어서 모두들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네, 첫 작품이라서 굉장히 책임감도 큰데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자신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말씀해 주신 저희 정용화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ANGL입니다. 근석이 형 초콜릿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통기에 그 다버섯 뭐 기대해 주실 거고요. 신혜도 서신이에요. 네, 저도 있는데, 네. 멤버들이 다 벗은 모습 기대해 주세요. 뭐야? 용화는 굉장히 재주가 많은 친구예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 드라마가 전혀 없는데. 알겠습니다. 재주가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제일 재롱을 많이 떨고. 신혜한테 정말 고마워요. 아, 그리고 보시는 그 가운데 처음에 카메라가 방으로? 카메라를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근데 원작에 이제 신혜 씨랑 겹치는 신이 많아요. 그래서 신혜가 대사도 많이 봐주고 그래서 정말 편하게 만들어주셔서 신혜한테 정말 감사하고 듣고 나서 나중에 아 그리고 신혜가 이제 FT아일랜드 그리고 근석이 형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팬분들도 많은데 항상 팬분들이 이제 나오는 공연이 있으면 저랑 이제 가까워지죠. 안티를 줄이기 위한? 줄이기 위한.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신이한테 아우 왜 나한테만 이럴 때가 없나. 근데 정말 좋은 신이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주시고 손을 다 잡아주시죠.
자, 멤버분들 다 손을 잡아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희 기자님들 그리고 팬분들 그리고 TV를 통해서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미남이시네요.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령을 하겠습니다. 자, 채널 써주시고요. 저희 SBS 수목 드라마 스페셜 미남이시네요. 대박이 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미남이시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이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제작 발표의 전체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